그러니까 사실 그 라스푸틴의 그 출신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척박한 시베리아에서 태어난 농민 출신이었고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깨치지 못한 까막눈이었고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술에 취해서 마을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추파를 던지고 술 마시고 이제 흥적거리는 방탕한 주정뱅이에 불과했죠. 이때 라스푸틴을 사로잡은 종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흘리스디였는데요. 흘리스디는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에 존재했던 지하 이단 종파였어요. 그 죄를 지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둥글게도 아니고. 예. 뭐예요? 이게? 가운데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신이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예. 묘사한 거 아닐까요? 이거 살펴보자면요, 이 예배 장소가 교회라든지 성당이 아니죠. 집. 예, 그 아, 집. 헛간이라든지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예, 채찍을 뭐 스스로 때리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흘리스드란 말이 러시아 말로 채찍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미친 듯이 이게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분위기가 고조되면 옷을 다 벗어던지고 성적인 관계를 갖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게 흘리스트 그 종파에서는 부부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죄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른 다음에 신에게 열렬히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상하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 그런데 라스푸틴은 바로 이 흘리스트교의 교리에 얼마간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제 공식 교회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라스푸틴의 행보는 이런 이단 종파에 관심을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받았다고 선언하기 이릅니다. 그 라스푸틴은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카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카잔의 그 러시아 정교회를 찾아가서 수도사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라스푸틴에게 예언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명성을 얻게 되죠. 실제로 어떤 여자가 두 아이를 잃고 너무 슬퍼서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라스푸틴과 함께 앉아서 딱 30분만 얘기하고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도 했어요. 수도원에서 그 라스푸틴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 이를 눈여겨본 인물이 있었어요. 카잔의 그 대주교인데요. 이 대주교가 그 훌륭한 수도사인 라스푸틴을 그 수도,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로 보내야 한다면서 이 추천장을 써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통찰력과 영적 지혜를 지닌 영적 스승입니다. 야. 근데 저렇게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믿었죠. 예, 그만큼 라스푸틴이 그런 영험한 능력이 있는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추천을 통해서 드디어 라스푸틴이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진출하게 됩니다. 큰일 났네. 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부인들이 이 성자라는 소문과 함께 대주교의 추천장을 가지고 나타난 이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을 무척 궁금해하죠. 그래서 라스푸틴은 귀족들에게 자기가 신과 교감하는 성자이고 질병을 고치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능력 그리고 불행을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걸 믿을 수가 있지. 실제로 한 귀부인이 병에 깊어서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라스푸틴이 기도를 하니까 그녀가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신인데요?
이런 증언과 소문이 서서히 퍼지면서 라스푸틴의 열광하는 귀부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라스푸틴은 귀족들 나아가서 이제 황족들 사이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아니 근데 약간 이게 라스푸틴 얘기가 퍼지면서 와전이 됐겠죠, 사실 이런 소문들이. 아니 이제 저런 것들을 만약 실제로 내놔서 보여주면 어떻게 안 믿겠어, 믿지. 그렇죠. 그럼 뭔가 심리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하지만 라스푸틴의 야망은 사실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즘 그 라스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치유력을 가진 성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요. 자신을 추종하던 그 황실 가족의 소개를 받아서 황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성자가 진짜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라스푸틴은 마치 그 진짜 성자처럼 신비로운 말을 늘어놓으면서 사근사근하게 다가가면서 호감을 얻었고요. 라스푸틴을 두고 아, 우리가 찾던 성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갔네. 결국 국가기밀인 황태자의 혈병까지 라스푸틴에게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라스푸틴은 황태자가 아플 때마다 궁에 불려와서 알아놓은 황태자의 침대 머리맡에서 열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라스푸틴이 기도를 마친 다음 날 거짓말처럼 황태자의 출혈이 멎어버린 거예요. 아씨 말도 안 돼. 뭐야?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라스푸틴이 어떤 방법으로 황태자의 출혈을 멈췄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예요. 근데 정말 미스터리한 일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당시에 황태자 알렉세이는 아스피린을 복용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아스피린은 피가 조금 더 잘 나오게끔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라스푸틴은 그거 모르면서도 아스피린을 중단시켰대요. 그래서 아스피린 복용 중단시켰기 때문에 출혈이 덜 나고 이제 별로병이 덜 효과가 나타내지는 그런 효과를 봤던 것도 있고 그게 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태자가 아플 때마다 황제 부부는 라스푸틴에 대한 믿음을 더욱 이제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참나. 그래서 한 번은 라스푸틴이 그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을 때 또 황태자가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예감한 황제 부부가 성직자를 불러서 황태자의 그 사망 미사를 치를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스푸틴이 기도를 하니까 또 위독하던 황태자가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기적처럼. 죽길부 예. 직전까지 예. 예. 의사도 손을 놓은 상태에서. 그럼 말이 돼? 죽을 뻔한 아들이 기적처럼 치유되는 그 상황을 접하게 된 황비의 눈에 라스푸틴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진짜 뭐 신의 뭐 대리인이다? 그렇죠. 성자죠, 성자. 예. 예. 이 알렉산드라 황후는 하나님께서 러시아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 라스푸틴이라는 성자를 보내줬다고 굳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스푸틴을 자주 불러서 황태자와 함께 있게 하고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유일한 존재로 여기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죽다 살아났으면 그렇게 믿을 수 있을 수밖에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무슨 짓을 한 거야? 라스푸틴은 황태자를 치유한다는 명목 아래 황비와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불안한 황비의 마음을 파고들게 되죠. 잠깐만. 이런 흐름이라면? 와, 황비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겠네요. 소름이 돋습니다. 이거 드라마인데 예. 그냥? 예. 그런데 이때 라스푸틴이 그 황비의 죄의식을 자극했다는 그 주장도 있어요. 아들이 불행해진 것은 어머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괴로운 황제의 마음에도 깊숙이 파고들어서 황제의 신뢰까지 얻게 되죠. 그래서 니콜라 2세가 즉위 이후부터 그 정치면 정치, 전쟁이면 전쟁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흔들리지 않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믿음을 가진 대상은 바로 이제 백성들이었어요. 러시아 제국의 순수한, 순진한 백성들은 여전히 황제를 아버지로 모시면서 지지하고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스푸틴이 멀리 시베리아에서 온 농민 출신의 수도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황제의 눈에는 이 라스푸틴이 순수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자기에게 전하는 성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 라스푸틴 말만 듣겠네요. 그럼. 예.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고요. 황제 부부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아주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라스푸틴을 감싸는 황제 부부에게 불만이 생겨나고 이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 라스푸틴으로 말미암아서 황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라 황비가 라스푸틴에게 보낸 편지가 신문에 폭로되었어요. 어이?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어깨에 기대 잠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어요. 당신을 곧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당신에게 따뜻한 키스를 보내요. 나는 당신 앞에서 한갓 어린아이에 불과하답니다. 야, 이건 약간... 연애 편지네. 예, 당연히 그 황비의 편지를 신문에서 읽은 러시아 사람들이 황비가 라스푸틴하고 문란한 관계를 갖는 게 분명하다고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저 황비가 쓴 편지를 보면 예. 그 황비와 라스푸틴의 뭔가 이상한 관계가 예.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그 역사가들은 그 알렉산드라 황비와 그 라스푸틴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푸틴은 자기의 권세가 니콜라 2세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황제의 신임을 조금이라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당시 니콜라 2세와 황비를 비판하는 만평을 한번 볼까요? 아, 라스푸틴의 피리 소리에 놀아나는 거네요. 있다고? 광대처럼. 아, 황제가 라스푸틴한테 요리를 갖다 바치네요. 그리고 그 옆 사진은 황비 일이겠죠. 왼쪽에 있는 만평의 아래에 있는 글귀는 라스푸틴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글귀는 알렉산드라 황비의 사랑 고백입니다. 황제는 하인, 황비는 라스푸틴의 애인이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아니, 이 정도인데 왜 모르지? 그 사람들은 라스푸틴과 황비가 작당을 해서 아예 러시아를 어지럽힌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독일의 공주 출신인 황비가 독일의 스파이가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이 러시아를 독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음모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고요. 이런 황당한 소문을 사실로 믿을 만큼 이 시기에 황실에 대한 민심이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족들이 황비를 찾아가서 상황을 바꾸려고 한번 애써봅니다. 하지만 황비는 귀를 닫고 아무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러시아 제국의 황족들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 주동자는 바로 펠릭스 유스포프 공작인데요. 자, 그 유스포프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바로 라스푸틴을 자기의 저택에 초대해서 독살하기로 한 거예요. 유스포프 공작과 황족들이 미리 그 청산가리가 든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라스푸틴을 초대했죠. 계속 음식과 술을 권하면서 청산가리 케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이 청산가리 케이크를 잔뜩 먹은 라스푸틴은 끄떡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예. 아니 뭔데 이게 말이 안 돼. 독을 먹었는데 어떻게? 예, 심지어 청산가리가 든 그 와인까지 여러 잔 들이켰는데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 수다를 떠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그러다가 그 구석에 놓여 있는 기타를 발견하고요. 유스포프 공작에게 신나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을 하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귀신이야? 이때 독사를 주도한 유스포프 공작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진짜 패닉에 빠질 것 같아요. 진짜 못 죽이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 신인가? 이럴 수도 있겠네. 유스포프 공작은요, 그 라스푸틴이 그 죽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총입니다. 오, 그렇지 확실하지 그거. 그렇지 확실하지. 예, 총을 가져와서 곧장 라스푸틴을 향해서 쏘았던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스푸틴 쓰러졌을까요? 아니야. 불발이에요. 아니야, 그러지 마. 이게 무슨... 야, 아니야. 죽어야죠. 죽었지. 라스푸틴이 결국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안 죽었어. 설마? 에이. 안 죽었다고요?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신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라스푸틴이 황비에게 모든 것을 일러바칠 때다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아니 1900년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황족들이 더욱더 공포에 질립니다. 결국 놀란 황족들이 다시 총을 쐈는데 두 번째 총알에도 죽지 않았죠. 왜? 두 번째도? 아니 그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아 진짜 호러 영화다. 네, 결국 이 황족들이 라스푸틴의 이마 한가운데 총을 맞춘 거예요. 그제서야 쓰러져 죽습니다. 와. 황족들은 죽은 라스푸틴의 두 손과 두 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강에 내다 버립니다. 10년 넘게 러시아 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라스푸틴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거 다 이거 내가 거예요? 할게.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